최근에는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현직 대학 총장님이 쓴 칼럼입니다. 그 칼럼에 보니까 요즘 이 대학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거기에 잘 이제 드러나 있었는데요.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대학 총장으로서 요즘 고민이 많다. 대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 지원자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작년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다. 유례 없는 초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명을 조금 넘겼다. 대학 지원율이 지금과 같은 70% 수준이라면 이들 중 20만 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참고로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약 49만 명이다. 이 총장님의 현실적인 고민이 뭐냐 하니까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약 49만 명인데 작년에 태어난 아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대학 지원자 수가 입학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국 대학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 닫는 대학들이 속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고민을 여기다가 이제 토로했는데요.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오늘 목회하는 저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고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청년들이 자꾸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청년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뭐 목회자 자녀 또 뭐 중직자 자녀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뭐 운명처럼 교회는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지방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요. 학생들하고 또 졸업생, 그러니까 현지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이제 특강을 잘 나누고요. 맨 이제 뒷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정말 그 가슴 아픈 고뇌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여러 목회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신선한 목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자기 교회의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이 50대, 60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지금 한 명 나온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한 명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회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지혜를 달라고 그 고민이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요. 미국에 이민교회를 가면은 꽤 많은 이민교회의 고민이 이 고민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면은 신앙을 거의 다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의 고민이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현직 대학 총장님의 고민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제 그 대학에 지원하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도 못 채우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그것하고 뭐 우리 세대가 뭐 예수 잘 믿고 막 이렇게 예배 때마다 넘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다음 세대가 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청년들과 관련된 참 가슴 아픈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이 뭐냐? 같은 맥락인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언급했더니 바로 나온 반응이 우리 청년부에서 나온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또 만만한 동성애자들 두들겨 패려고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불신, 뭘 해도 거기에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든 이런 현실이 뭐 어디서 뭐 이런 문제가 생겨나야 되는 분석보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지도자분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외람되긴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하신데 그래서 이 동성애 관련된 법조회가 만드는 걸 막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다 이제 50대, 60대 어른들인데
이제 좀 더 지나고 이제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이제 여기 어른들이 이 법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할 때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 운동을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공의를 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통계 설문조사를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10대, 20대의 그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고 30대, 40대, 50, 60대가 완전히 다른데 기껏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결국은 법제화 될 건데 이 동성애가 합법화 될 건데 우리가 그 기간을 조금 더 늦추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겠으니 앞에서 여러분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응원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잘 돕기를 원하겠으니 기도해 달라고 그런 그 회의 때 의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그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세 아이가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구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에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구입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도 점차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라고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연설이요 딱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 수많은 기성세대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것을 이어가도록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그 추천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님이 쓴 추천사인데요. 연구실 책상머리에 글귀를 붙여두고 매일 묻는 질문이 있는데 학생들은 변하고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변하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수님이니까 매일 이 젊은 대학생들을 접하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나 변해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하니까 그게 고민이 되니까 이 교수님이 책상 머리에다가 학생들은 변하고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변하고 있는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당장 나도 써붙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늘 이 교수님의 자세가 아니라 왜 변했냐고, 왜 그따이냐고, 왜 그렇게 엉터리냐고 늘 지적하고 야단만 쳤지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나도 변하고 있는가? 그 변화되어가는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 아이들을 눈물로 수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변화된 그 시점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자책이 계속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타락의 결과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눈물겹게 홀로 고군분투합니다.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를 하는데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루어낸 놀라운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가지고 그들을 꺾어 승리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는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던 가뭄을 종식시키는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했는데요. 야곱 5장 17절에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민족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일들로 그 위기를 타개해 갔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서 제가 주목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지금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며 주목을 했고,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몸부림의 대안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왜 백성들을 불러 모았느냐? 첫째로는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여줌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위기를 만난 영적 현실을 자각하게 하려고 해요. 이 자각한다는 거.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눈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거 뭐 다 보고 있고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이게 얼마나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생각에 뭐 나 혼자 어떡하다가 850명의 적들을 상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상대로 한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한 교회가 뭐 사람 모이고 북적거리고 뭐 이러는 게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예수 잘 믿고 막 이렇게 은혜롭게 잘 모이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믿음의 물꼬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서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엘리야는 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위기를 만난 그 시대에 뭐가 대안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모 신학교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가니까 고맙게도 총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총장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막 거의 막 하나같이 반복하는 게 뭐 우리는 그럭저럭 이제 목회가 잘 이제 진행이 됐고 니들이 걱정이다. 이제 이 세상 이런데 어떻게 할래? 이제 신학교 다니는 여러분이 목회할 현장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너무 안쓰럽다. 막 오시는 강사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요, 막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은 그런 거에 낙심해가지고 그 신학교를 떠난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이 총장님이 저에게 막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내 원고에도 그게 들어있었거든요. 내 원고에도.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과 대화가 지금까지 계속 곱씹어지면서 대안이 없는 지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 문제다, 걱정이다, 큰일 났다. 이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엘리야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대안이 뭐냐는 게 대안이. 이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행했던 대안이 두 가지인데요, 불러 모아서 보여주고 싶은 대안이 첫째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이게 대안이다. 이게 30절에 나오는 맨 뒷부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나오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합신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진수 교수님의 그 열왕기 주해를 보니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황폐해진 상황이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따라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제단의 건축을 넘어선 영적인 신앙의 재건을 향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이 사건은 이게 영적인 신앙의 재건을 향한 사전 작업임을 인식시키기 위했다는 거.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또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 들에서도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가 바로 앞에 나오는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아사왕이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한 게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행한 무너진 제단의 수축도 결국은 이 두 마디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혼란을 겪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엘리야가 행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 했느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돕고 싶었다는 겁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돌 12개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언급했던 김진수 교수님의 그 책에 보니까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는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본문 기자는 이런 엘리야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족장 야곱에게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다. 지금 엘리야가 환기시키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인식이 뭡니까? 850대 1로 한번 이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그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하냐? 모든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급히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에 온통 꽉 차있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나. 제가 아직 뭐 젊은 목사 축에 속하지만요. 계산해 보면요. 뭐 기껏 뭐 남은 임기 다 채워봐야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뭐 얼마나 빨리 지나갔냐는 개척한 지가 지금 18년을 향해 나가거든요. 제 시대는 곧 끝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떡할 겁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한여름밤에 꿈꾸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남은 목회는 온통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분당 우리 교회에 모든 역량을 여기다가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예요. 그 만만한 그 동성애자들 두들겨 패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성윤리연구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시켜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결국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구도로 설계를 하셨는데 온 세상이 지금 거기에 역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뭐 애들이 물으면 답을 못 해줘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독교 성윤리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이제 1차적으로 홈페이지에 막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설명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서둘지 않고 지금 이제 쌓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 드린 게 내시빌 선언을 그 홈페이지에 넣어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성윤리연구소가 궁극적인 목표로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두 가지 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예요. 그게 뭐 이렇게 애들이 엄마한테 동성애가 왜 나빠요? 그러면 아이고 어른이 그 나쁘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지. 너는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묻느냐고. 이렇게 얼머부리는 데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동성애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 성적인 타락의 위험성. 사실 그 동성애도 문제지만 이성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의 타락은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포스터에다가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부제가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이라고 그게.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역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억장이 무너지는 예수 잘 믿는 아이가 임신을 했대요, 고등학생이.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반대로 이 남자아이가 그런 문제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죄책감은 별로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내가 저 상대방 여자아이를 임신을 시켰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포스트 만들어 돌리는 이분들이 이런 일 일어날 때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제 기독교 성윤리연구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복한 길이 뭔지를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정리해 주자는 거예요. 제가 참 그 고등부 담당 목사님한테서 너무 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뭐 본인은 그 문제로 지금 고민해서 목사님한테 상담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 고등부 그 여학생이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니까 중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막 계속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 몸을 만지고 그렇게 자꾸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이 어린 여중생이 거의 이제 그까지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아이가 확 정신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이 아이 욕으로 내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그 길을 박차고 나오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애는 그런 자리 직전까지 간 거에 대하여 참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그 쾌락을 위해 가지고 일생을 피눈물을 흘리는 사례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학생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남자 남학생들도요. 그래서 또 이제 책임감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겪게 되는 이후에 그 비극적인 일들을 저는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막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국은 결과는 자기가 그 비극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계획을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해외에서 나온 좋은 책을 번역해서 이제 곧 지금 출판사를 상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그 저희가 출간을 꿈꾸고 있는 책은 너무 좋습니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성이 뭔지, 어릴 때부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책을 지금 몇 권을 지금 번역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 내시빌 선언이라는 걸 어느 만화가가 보시고 연락이 왔어요. 유명한 만화가인데요.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이거 만화로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여기 전문가들을 좀 제가 의뢰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애들은 이런 말로 뭐 30분 설교하는 것보다 영상 한 2분짜리만 보면 정리가 다 되는 시대예요. 좋은 영상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꿈꾸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전사들을 저희가 잘 섬기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꿈꾸는 거는 1년에 한 달 정도만이라도, 1년에 딱 한 달만이라도 성경적인 성교육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 뭔지, 이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애들을 좀 기준을 가르치도록 한국교회의 젊은 교육전사님들이나 또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을 세미나를 통해 잘 섬기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동성애 문제, 이성의 문제, 이성의 타락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과 저 아이들 관계를 깨트리려는 악한 사단의 시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불신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나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 잡힐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요. 한 3주 전이에요. 우리 막내가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저대로 이제 공부하다가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한 새벽 3시 좀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놈은 아직도 잠을 안 자고 뒤척뒤척거리다가 시험 기간인데 저한테 왔어요. 아빠, 나도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고. 정말 꿈을 품고 이렇게 달려가고 싶다고. 자기 친구랑 시험 공부하다가 그런 고민을 나누다가 아빠 오는 금요일 시험 끝나고 얘가 나하고 우리 아빠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러는데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내가 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해줄까? 너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평생에 누구 험담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고 거짓말하는 걸 내게 보이지 않으신 분이 이 할머니야. 그 유산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너에게 물려주는 게 아빠의 꿈이야. 네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해. 우리 기독교 명문 가문을 좀 만들어보자. 아빠 더 노력할게. 네한테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할게. 그날 긴 한 2시간 이상의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장 사소한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가장 사소한 거, 자기 아내와 남편 말고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 거. 요즘에 저희 부부는요, 제 아내가 그 병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진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동성애 쪽에 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유아 세례식을 베풀 때 저는 늘 두 가지 감정으로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천사 같은 저 아기들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세례를 베푸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이 되게 가장 큰 특권의 시간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20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통계적으로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 텐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역량은 다음 세대 살리는 것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든 뭐 그 버텨낼 거예요. 뭐 저를 뭐 어떻게 뭐 유혹해 보세요. 내가 동성애의 기본적인 갈등이 제가 안 생깁니다. 저 아이들을 살려야 돼.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부르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여러분 새벽 3시에 너무너무 고뇌하며 아빠 저도 한번 꿈꾸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 목사로 태어난 이 아들이 새벽 3시에 아버지 꿈을 꾸며 아빠 좀 도와달라고, 저도 한번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뭐 엄청난 돈을 들어 유학을 보내주겠습니까? 뭐 엄청난 뭘 해주겠습니까? 목사로서 그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그 아이 앞에 자기 엄마 말고는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고뇌에 찬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영육간에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또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밝게 보여요. 우리가 길은 아니에요. 길은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밝히 주님의 빛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길을 잘 안내하는 역할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눈물로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참 가슴 아픈 현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꿈을 꾸세요.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가 가진 꿈 그날에 우리 보리라. 뭘 보기 원하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꿈을 꾸기 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우리 후렴부터 다시 찬양할 텐데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물을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함을 저는 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충동과 유혹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아까 같은 그 포스터를 통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면서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무너지는데 그 비극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상담을 제가 하면서 기성세대의 죄악을 보는 거거든요. 무기력한 저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줘야 돼요. 같이 울어야 됩니다. 제가 그 지난주 그 신학교에서 질의응답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울어야 된다고. 목사님이나 저나 같이 울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눈물의 병에 우리 눈물이 다 찰 때까지 울어야 된다고. 하물며 부모님들을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혼미하던 저들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또 모든 한국교 기성세대가 손에 손을 맞잡고 싸우지 말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으면 애들은요 누가 옳은지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맨날 싸움질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오늘 회개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부가 더 많이 사랑하고 부부간에는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의 원 모습이구나,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꿈꾸며 시작하는 이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을 얻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여러분, 잠잠한 호숫가에 은혜의 돌멩이를 톡 던지면은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문이 시작되는 거기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저들도 한번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한번 멋지게 이 땅 하나만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악한 유혹들이 어린 중학교 때부터 그 꽃을 꺾어버리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
저들이 아버지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의 꿈을 꺾어버려도 싹쓸 꺾어도 십자가 지신 주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복귀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파장은 아버지 교회 어린 꼬맹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대학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저들이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확장되어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주시는데 우리의 작은 기도로부터 이것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래 황폐에 되었던 이 땅 어디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백성들을 불러모아 아버지 절망적인 시대에 대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성도님 기성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제는 방치하기 어려운 너무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적인 유혹 앞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젊은 세대가 보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이며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먼저 거룩을 회복하고 가정의 순결을 회복하고 어제까지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가정을 한번 살려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라는 기관에서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이것을 맛보게 해줄 때에 시대적인 혼란의 유혹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